네, 이 다섯 분 중에서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가장 긴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인사부터 시작해서 다섯 분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아이를 연출한 허정재입니다. 이렇게 기자분들 마지막 뵙고 이렇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접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님.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아이에서 영화를 맡은 박수정입니다. 귀한 걸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석을 연기한 우석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우석이를 이렇게 공개해주시고 영화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개봉을 한다는 소식에 들떠있는데 네, 아름다운 저희의 그런 열정과 노고들이 잘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에서 지연 역할을 맡은 김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기자간담회가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하는 동안에 뭔가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열심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화의 딸, 보호하기 대원인 희생을 맡은 대원입니다. 네, 그렇지만 배우한테 있어서 영화 개봉처럼 즐겁고 신나는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 진짜 여러분이나 만날 그런 설레는 마음 품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선 제가 단편 영화 때부터 굉장히 사회적인 단편을 많이 찍어 왔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장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소재가 이 질문이 지금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만들어서 이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계속 살면서, 그러니까 첫 장편이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미지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는 뒷모습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가정을 주고셨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드는 영화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공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고요. 저도 첫 번째 아이가 있고 첫 번째로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공감이 갔고 또 엔딩이 원래는 조금 다른 엔딩이었는데 그 굉장히 문제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았어요. 저도 산후에 육아를 하면서 조금이지만 우울증 같은 것도 겪어봤고 그리고 뭔가 아이를 키우면서 돌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더 끌렸던 것 같고요. 그냥 안 하면 안 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네, 놓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것이 어쩌면은 조금 소재로서는 클리셰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소재일 것 같은데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좀 세련되게 잘 풀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작품 자체에 대한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던져주고 있는 그 메시지 그리고 어떤 그런 경각심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제 이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그런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같이 좋은 그 멤버들과 좋은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이런 지점들도 되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당시가 제가 20대 후반을 딱 살고 있었고, 그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즐겁게 또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지연이랑 고민이 되게 맞닿아 있어가지고, 제가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남성분들은 어머님이 연상이 되나 봐요. 근데 저희가 진짜 아기를 낳아본 사람들은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당사자처럼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공감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놀랬던 거는 이거 작가가 여잔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찌나 섬세하게 그리고 여성의 심리를 잘 다루었는지. 그래서 되게 매력 있었고 우아했죠. 와, 감독이 남자인데 어떻게 이런 글을 썼나.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으로 느꼈던 부분은 어떤 그 제주동포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은밀하게 또 잘 펼쳐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시나리오였어요. 거의 많은 부분이 거의 다 공감이 갔고요. 왜냐면 어쨌든 요즘에 공동문화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엄마로서 더 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준비물 하나하나 챙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사실 엄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엄마들 모임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어쨌든 아직도 이렇게 엄마나 여자에게 좀 더 주어지는 부분이 부담 같은 게 조금 더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 저희는 평소에는 요즘은 유치원 9시에 갔다가 등교시키고 5시쯤 와요. TMI. 네, 근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거의, 그러니까 저녁이 자유롭지 못해요. 저녁에는 거의 못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 다. 그리고 또, 저희는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행히. 뭐, 친정 부모님도, 나는 못 볼 거다 하셨는데, 지금은 전화하면 30분 내에 달려오실 정도로 잘 봐주시고, 뭐, 시부모님, 저희 친정 부모님 다, 그리고 심지어 옆집에 박솔미 언니가 사는데, 언니한테 맡긴 적도 있었고요. 정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분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연기라는 게 항상 방향 잡기 어렵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특히 우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형적인 악역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악역이 이 영화 안에서 등장을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류의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우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페이소스가 좀 느껴지고 그리고 얘도 나름대로의 그 억울함이 있는 인물인데 다만 무지했고 그것을 소통해내려고 하는 그 능력 자기 알을 못 깨고 나오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미필적으로 어떤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했고 그것을 이제 감독님하고 많이 상의를 하면서 좀 어쩌면 이 시대의 우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남성분들이 그런 지점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계기마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조금은 감히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이 영화 자체가 특정 에피소드에 이렇게 집중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사회 문제를 조금씩 다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그 시나리오 단계나 영화가 나오고 나서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각자가 다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도 어떤 남편은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부모님은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사회적으로 이 영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화 외적으로도 조금 담론이 만들어지면 이 사회 문제를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가장 공들이면서 찍었던 장면들은 아무래도 아이랑 같이 하는 장면들이었는데요.
그 주인공 자체가 계속 힘든 상황에 몰리니까 조금이라도 더 그 이 주인공의 에너지 또는 아니면 관객들이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몰리니까 애기랑 있는 장면들을 더 세심하게 열심히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 영화가 3년 전에 찍은 영화라서 연애라기나 산후조리원 이전에 찍었던 영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작품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돼가지고 뭔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평일호 셋이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바로 찍게 된 영화라서 이런 영화는 처음 찍어봤을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감독님이 저에게 엄마라는 역할을 처음 맡겨주신 거였어서 어떻게 저한테 엄마라는 역을 맡기실 생각을 하셨냐고 되게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용기를 내봤고, 아무래도 아이를 키운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랑 호흡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더 편하고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적으로는 좀 더 그냥 되게 편하게 힘을 빼고 좀 오랜만에 영화를 찍는 거기도 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 사실 그때 상황이 저희 아이가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였어요. 아파가지고 어떤 무슨 무거운 물건이 실수로 떨어졌고 제가 없을 때, 뭐 다른 분이 봐주실 때, 근데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올 때마다 사실 병원을 오가면서 찍었던 작품이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뭔가 연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오면서도 항상 미안했고 막 주말엔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나와야 됐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나오고, 그냥 연기와 현실이 되게 이어진 느낌이었고, 사실은 제가 그때 동생이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독님이 찍을 수 있냐고까지 하셨었어요. 근데 오래 저희가 기다렸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그냥 책임감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 저조차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뭔가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힘든 때라서, 사실 영화에 대한 준비보다는 그냥 그런 힘듦을 저도 갖고 있으니까 저절로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질문지 받았을 때는 레퍼런스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는데 생각나더라고요. 킬링 비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로버트 아틴스의 작품. 그때 감독님이 아마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하고는 다르지만 거기에 나오는 마틴이라는 역할을 했던 그 에릭 케어논이라는 분이,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기이하고 뭔가 조심스럽고 뭐 그런 쪽으로 조금은 좀 접근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그냥 약간의 제시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바라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요구하셨던 거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재중동포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위축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인들과 대화를 하고 나눌 때에도 좀 조심스럽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는, 그리고 어떤 궁핍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어려운 생활을 좀 이어나간 것이 이 얼굴에 우리의 그 근육에 뭐 뼈에 이렇게 사무친 어떤 그런 느낌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바라봤을 때 바로 저 사람이 재중동포로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바로 한 번에 느껴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첫 스타트를 시작하게 됐죠.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지현이는 비혼주의를 되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사실은
언제 또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입장에 놓여있는 친구라 가지고 굉장히 조금 그 안에서의 아이러니가 있다고 전 느껴졌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랑도 이전에 많이 뵙고 같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캐스팅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찾아보셨다고 하시면서 그 이미지를 많이 생각해서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되게 저도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많이 여쭤볼 것도 많고 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영화를 만들었던 방식은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떻게 남자 작가가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냐면 굉장히 탐구하는 생각과 공부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 소재를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더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고, 저에게도. 그래서 지금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지연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화자라는 인물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부모라는 존재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연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인원이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고, 그리고 화자 같은 경우에는 또 집에서 비었을 때 어떤 돌봄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 또 실제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정화의 그림자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었고요. 회사와 집 양쪽 다 그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유령이나 그림자처럼 회사 그리고 집에서 존재하는 인물들, 그리고 막상 그 인물들도 사실은 각자의 어떤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것들을 조금 우리가 알면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그런 게 있죠. 사실 예민할 때고, 저도 그때 한 달 동안 그 병원으로 가면서 서로 아무래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서, 제가 겪은 일이라서 모르겠진 않은데, 전작에서 드라마에서 만났을 때 평일 오후 3시의 연이라는 작품에서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되게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되게 특이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신기했었고, 꼭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바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고 너무 좋았어요. 되게. 그리고 제가 그때 평일 오후 3시의 연인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일을 오랜만에 해서 즐기면서 재밌게 하던 때고, 이 영화를 찍을 때는 정말 다크했을 때였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몰아치지? 아, 이 영화를 찍으라고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몰아치나? 이럴 때였는데 정말 우울했는데, 그때마다 되게 힘을 줬어요. 되게 밝고 긍정적이셔가지고 계속 뭔가 옆에서 힘을 많이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니까 좀 되게 저도 놀랍기도 한데요. 그 평일 오후 3시 연인이라는 작품에서는 이제 누나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분을 짝사랑하면서 옆에서 계속 그분 때문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조언을 구하는 어떤 그냥 언저리에 있는 동생에서 갑자기 남편이 되니까 또 뭔가 감개무량했고요. 그 다음에 전 사실 이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를 대충은 짐작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어야만서 촬영했다는 사실을 오늘 알 정도로 사실 굉장히 프로페셔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에서 제가 참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역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에너지 받아가면서 일하는 게 행복한 거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미혼이고 어떤 우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하기엔 좀 거창한데 그 어떤 책임감이 또 사실은 들었고, 어떤 인생 선배들의 그 유경험자들의 어떤 조언들이나 아니면은 경험자들이 가지고 가는 그
알고 있는 것들, 경험자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깨너머로 좀 많이 그 책임감 무겁게 좀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우석의 어떤 잘 이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아니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이 어쩌면 제가 어깨너머로 알고 있는 어떤 아빠의 역할, 육아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의 정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접점들을 찾아가면서 같이 도움받아가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제 처음에 소재를 처음에 고민을 했을 때 진짜 돌봄에 관한 책들 열심히 읽었었는데요. 그 중에 돌봄 사랑의 노동이라는 책이었나? 그 책을 되게 좋게 읽었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탄생하는 건 진짜 거의 기원전 이때부터 계속 왔었잖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우리가 개인화가 되어가고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재화화가 되면서 이번 아기를 이렇게 봐주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비용을 치러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게 굉장히 어떤 가치가 조금 비인간 쪽으로 흐른다, 이런 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 흐름을 조금 뒤집고 우리가 계속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조금 더 우리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비재화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 그런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같이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실 저출산이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결에서는 분명히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있는데 또 요즘에서는 이 아기를 낳는 것이 정말 정답인가 하는 측면의 소재도 들어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또 여성권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출산이라고 해서 이것이 꼭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선택이고, 그렇지만 아기를 낳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해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면서 집에서 보면서 너무 착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를 했었거든요. 너무 순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나 보네요. 다행이에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킬링 디어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마틴이라는 역할이 가졌던 그런 분위기처럼 좀 가까이 접근했으면 좋겠다. 신비로운 인물? 도대체 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중동포다 보니까 그 제중동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일단 사투리를 좀 쓰고 그러길 바랬는데 감독님은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 않았어요. 제가 불안하니까 그럼 억양만이라도 살짝만 넣으면 안 돼? 진짜 사투리 안 쓸 거야? 이렇게 몇 번이나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좀 불안해서 과연 화자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 그랬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일단 화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 위축되어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아무래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저희가 사실 사투리를 쓴다는 게 그 기존의 영화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시피 그 제중동포의 사투리를 쓰곤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제주도 사람이라서 제주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사투리를 쓰지 않듯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울말을 쓰는 건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조금이라도 차별점을 줘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표준말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화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화 자체도 이 시스템이라는 구조 안에서 되게 피해를 받고 있지만 막상 화자라는 캐릭터도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듦을 더 정화가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그런 인물인 것처럼 막상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화자가 이렇게 사라지는 사건도 사실 막상 그 근원으로 따라 들어가면 첫 번째 아이 화자의 첫 번째 아이고 정화랑 비슷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이 영화를 찍을 때 그 오미나 선배님이 저한테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시나리오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영화는 편견에 관한 영화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은 제 단편 영화를 전에 했던 영화가 되게 편견에 관련된 영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로 직후의 영화라서 그 인물별로의 어떤 그 편견 또는 이 관객이 생각하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니면 정화의 시선이 바뀌는 거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됐던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이 영화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지만 그냥 단편부터 이어져 왔던 글 쓰는 스타일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화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화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봉투를 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또 봉투를 들고 와서 내가 너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 그러면서 봉투를 또 내밀면서 부탁을 하니까 아마 그게 아니었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부탁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마저도 그렇게 봉투 하나로 뭉개버린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연이는 사실 처음에 그 회사에 이정화 대리님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복직하기 전까지는 그 송팀장님의 대사 속에서 있지만 이정화 대리님 되게 칼같고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그 이정화 대리에 대한 리스펙이 살짝 있었어요. 지연이는 그래서 처음부터 깨쳐야지 이러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또 호감적이게 약간 리스펙을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단절시키고 되게 예민하게 또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일도 하다가 갑자기 가시고 막 이러니까 왜 그러지? 이러면서 저도 점점 그런 심리가 확 드러나면서 그리고 같이 니 일이나 똑바로 해 할 때 딱 거기서 이제 마음이 딱 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상해서 속상했습니다. 네. 예, 저도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사실은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요. 그 선입견의 그 최전선에서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테레오티피컬한 선입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대표의 모습을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까 양면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석은 저는 그 오늘 지금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양면성이라는 어떤 단어가 어울리는 인물일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지금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해봐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일관적이었고 이 사람의 그 절대 깨질지 않을 것 같은 그 알 그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의 우주 안에서의 완벽한 논리 안에서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경우에 편협하고 이기적인 시선으로 자기만의 우주 안에서의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그런 상처, 최선의 아빠, 최고의 아빠가 자기 안에서는 되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조금 한 발짝 나와서 바라보게 되면 좀 편협한 시선의 대표 인물이지 않을까. 네, 좀 안타까운 마음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배우분들 얘기를 들었더니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착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진짜 못돼 쳐먹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나쁜 구석도 있고 착한 구석도 있고 나조차도 내가 되게 어느 날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럴 때 내가 너무 못된 사람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약간 정화도 좀 그런 부분을 많이 그려주셔서 그게 되게 드라마였으면 사실 실시간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친구한테 할 때나 뭐 화자한테 할 때나 근데 영화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유도 생기고 뭐 중간에 뭐 서러워서 우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영화는 좀 더 마음을 놓고 부담 없이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줘도 아 나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겠구나 아주 뭐 비호감 캐릭터거나 뭐 그렇게 되진 않겠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드라마였으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내 캐릭터가 미워지거나 미움받는 게 너무 슬프니까 근데 영화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랫동안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자리 왔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그 글씨처럼 돼갈 수 있고 그냥 좋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조금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경우는 그렇죠? 네, 질문하고 상관없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럴 수도 있는데 저거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 영화는 예비 부부 아니면 예비 엄마 아빠 내지는 아기를 같이 키우고 있는데 부부의 관계가 무언가 덜커덕거린다 편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한 번쯤 보시게 되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이렇게 첫 번째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도 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저도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사실 자라왔을 건데 저 스스로는 그걸 잘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뭐 엄마 아니면 뭐 저희 형제, 동생, 뭐 아버지 약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작은 그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좀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조금 캐릭터 안에 느끼는데 그리고 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녹여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극장에 찾아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주고 이야기가 이제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세련되게 잘 연출하셨고 예,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르가 중간에서 다양한 장르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재미들이 영화적 재미들이 많이 녹아있는 작품이니까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 찾아주셔서 이제 나가실 때 다양한 물음표들 가지고 나가시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마음으로 극장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시네타운 영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시사회를 가보는데 너무 보시는 분들 힘들지 않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작품을 출연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가 참 작은 영화일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까 제가 너무
못된 처먹은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했던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예능을 하고 있어서 웃기려는 욕심이 좀 앞서가지고 너무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워딩을 세게 해가지고 네,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요. 이런 데서 참아서 보는 게 진짜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